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8일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인데 오늘 별로 모양이 좋지 않죠?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77%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06% 하락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자면요. 자, 외국인 마이너스 347억 매도, 기관이 오늘 완전 배신을 때리죠. 마이너스 4,983억 대규모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720억 매도, 기관 610억 매도, 선물도 마이너스 680 계약 매도 외국인. 자, 콜풋 이렇게 약간 환매수 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 지속적으로 나왔었고요. 자, 제가 오늘 좀 바빠서 장을 제대로는 지켜는 못 봤는데, 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쌍끌이 매도 나온 거 맞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다우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 보시면 거의 다우 선물은 마이너스 0.61% 하락 중이고요. 자,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99%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미국 또 하락한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 해외 선물 내지는 국내 선물 안 한다 해서 체크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장중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오늘 선물이 빠지고 있네. 아, 이래 되면 오늘, 자, 1%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아, 이러면 오늘 미국 시장 개장하게 되면 아마 비슷한 궤적으로 가거든요. 자, 1% 정도도 빠질 수 있겠다. 그런 걸 미리 보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선제 조치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자, 전일까지만 해도 모양 괜찮게 만들어 놓다가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죽이겠습니까? 그 영향이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세부적인 뉴스나 이런 것은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아봤습니다만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대규모 매도세 나와서 하루 만에 또 모양을 확 흔들어 놨다. 자, 이러한 것들 또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 있다 했지 않습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은 또 더 형편없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4일 올랐고 밑을 또 이렇게 대규모로 빼버리면 양쪽 다 신잡 다 빠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판단하겠고요. 개별 종목군 한번 체크해 보자면 오늘 대체적으로 전부 바람불입니다. 자, IT주 오늘 약세. 자, 반도체 약세, 코스닥 IT 약세, 조선주 약세, 조선 기자재, 전일 상한가 쳤던 종목 STX 엔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약세, 건설도 약세, 철강 약세, 자동차 약세, 증권 약세. 자, 내수주 일부 강세, 통신주 오늘, 야, LG유플러스가 날랐네요. 자, 이런 거 말고는 화학주 일부 빼고는 다 약세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도, 자, HLB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기보다 위험 관리해야 된다. 오늘 박살났네요. 9.5% 빠졌습니다. 자, 그것은 바이오주 관련해서 딱딱하게 새로운 컨텐츠에서 이야기한다 했으니까요. 나중에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핵심 종목들만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9,000원과 5만원대 지지권인데 오늘 시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졌고요. 자, 하이닉스 여기 접근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일단 자, 여기 인근 86,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관심만 가져보자 그랬고, 자, 셀트리온 제약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이평선, 자, 여기 횡보하고 있는 이평선 지지권이니까 괜찮고요. 야, 그 와중에서도 오리온은 고점대에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네요. 자, 농심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약하게 조정받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오늘도 플러스권이네요. 야, 자, LG화학 모양 점점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 카카오도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12만원대 여기 저항권일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게임. NC소프트도, 자, 수남매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네이버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고. 자, 전형적인, 수남매장이라 그랬습니다. 올랐던 종목들 좀, 조정받아주고, 자, 그동안 바닥 기고 있던 하락 추세이던, 종목들 반드시 시도 넣는 그런 전형적인 수남매장이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이님하고, 도니님,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닥터K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특히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낙폭이 있는 날은 주말까지 계속 기분이 좀 꿀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 들고요.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 확대 장이다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상당히 심합니다. 자, 오늘, 미국. 만약에 1% 이상대 하락하게 된다면 내일 또이 저점 2400까지 인근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자, 마음 별로 편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행히도 선제적인 오늘 하락이었다고 생각해서 낙폭 크게 월요일 날 키우지 않고 반등 시도 밑에서 하락폭 좀 땡기는 반등 시도 넣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고 강한 하락세 넣으면 앞으로 주가 모양 더 좋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최근에 닥터K 구독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구독 반드시 누르시고요. 구독 누르시면 지금처럼 방송할 때 실시간 안내 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반드시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주식 기초 강의 여기 폴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에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